오늘 강원도민 일보, 2024년도 5월 13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원희룡 두 잠룡 만찬 회동 전당대회 논의했나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가진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한전 위원장과 전 장관이 회동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차기 당대표 및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포함해 당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전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진 적이 있으나 정치인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원전 장관을 이른바 명룡대전이 치러진 인천 계양을 찾아 원전 장관을 수차례 지원 유세하기도 했습니다. 두 선거 중에서 많이 도와줬군요. 한 의원이 예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뭐 호의적이고 그렇겠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동훈이 원희룡과 둘이 만나서 만찬 회동을 했다는 건 매우 고무적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제주 출신 원희룡의 뛰어난 대처 능력에 대해서 오래전에 간파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아요. 머리도 좋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만약 한 원이 손을 잡고 대선 후보에 나가 경쟁하고 둘중 하나가 당선되면 함께 국정 파트너로 일해도 좋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다, 그 국정 능력에 대해서는 원희룡을, 나는 이렇게 좀 미는 편이고, 또 이렇게, 대통령감으로는 한동훈이 쪽도 좋고, 둘다 좋다고 봐요. 두 사람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강원도민 일보 2024년도 5월 13일 기사 한동훈 원희룡 두 잠룡 만찬 회동 전당대회 논의했나 그런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